계속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영산강 인근에서 문화장터가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찬규 시민기자입니다. 영산강 승천보 주변에 있는 영산강 문학관 뒤편 승천공원의 주차장이 빈 자리가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장터마당 하늘에는 독수리 연이 높이 떠서 흔들거리고 부스에는 어린이들이 둘러앉아 도화지에 모형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어보기도 하는 체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 머그컵에 찍어 구워 만들어낸 자신의 작품을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예, 오늘 주말이어가지고 애들하고 밖에 나들이 나왔는데요. 우연찮게 승천보 왔는데 문화장터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하고 체험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영산강 문화장터가 주말마다 열리는데 참 좋습니다. 뭐 연날기 체험이라든가 다른 목공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한번 꼭 오셔서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날리기 부스에서는 현장에서 연을 직접 만들어 띄우기도 하며 풍선 터뜨리기 어린이는 몇 번을 반복하더니 풍선을 터뜨리고 성공의 선물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정랑 계란 홍보 나왔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10개씩 샘플 무료니까요. 꼭 오셔서 받아가 보세요. 붕어처럼 생겼다 해서 붕어빵 또는 풀빵으로 불렸으며 어려운 시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향수가 있는 빵 구워내기가 바쁩니다. 옆 부스에는 예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넓은 승천공원에는 텐트를 쳐놓은 가족도 있고 둘이 타는 자전거에 부부가 나란히 앉아 페달을 밟으며 봄을 달리는 여행을 즐기며 연날리기 소녀는 높이 날아오는 연시를 감으며 즐거워합니다. 장터 한쪽에서는 오후 2시 반부터 공연이 시작되고 관객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가수 노래에 흥겨워하시고 어르신은 손뼉을 치며 기뻐하십니다. 영산강 문화장터에서 CNBC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